얘기하지. 난리가 났습니다. 내일 당장 아침에 원래는 녹화가 잡혀 있었는데 몸개그나 뭐 이런 좀 뛰어다니면서 하는 여러 가지를 좀 준비를 제작진이 생각했나 봐요. 근데 지금 갑자기 어제 길이가 다리를 그러니까. 지금 다치는 바람에 사실 엎친데 덮친 격이야. 형돈이만 그런 것도 지금 그런데 두 명이 팀 내에 이러니까 이걸 다 아, 나도 지금 당황스럽네 이거. 처음이네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 토크라도 하든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구나. 지금 연말이라 아, 그렇구나. 스튜디오가 없어요. 스튜디오가 다 시상식이네. 다 시상식이고 그렇죠. 야, 큰일 났네. 여기도 좀 내기가 다 풀어졌어. 뭐 연말이라 할 게 굉장히 많으니까. 재석이하고 내가 그 상을 받았잖아. 예. 축하할 일이야 이게. 축하가 아니고 이거 어머니네 빨리 몇 시간 후에 수상 소감 없어. 몇 시간 후에 녹화를 해야 된다니까. 수상 소감에서도 그런 모티블 얘기를 하지 않나. 허락해 주세요 한번 하는 거 어때요? 최고다. 야. 아 옛날 리무진 해가지고 그거 재밌었어. 우리가 형 비행기 싸건 엔분해도 될게. 알았어 알았어. 좋다 형. 형 진짜 새해부터 좀 세게 나가야지. 세게 한 대 맞을래? 어. 아, 새해부터 이렇게 얘기하냐고. 아, 형 얘기해. 그러게요. 아, 열심히 하려고 그런 건데. 내가 여기서 내가 얘한테 세게 맞을래? 옛날 집합 대전할 거는. 야! 아, 옛날 집합 대전할 거는. 싹다 한번 해줘봐. 아, 여기서 한 번만 해봐. 형, 얘 지금 막 이럴 프로에서는 난리야. 너 싹다 해봐. 아, 지금 갑자기 시키면. 아, 준하 형 보라고.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네, 해봐. 아, 새해는 다 죽일 거야, 내가 진짜. 쏵다. 재밌지. 멕시코에서 난리야. 쏵다. 잠깐만, 내가 유행 안 된다고 그랬잖아. 아, 멕시코에서 그래. 아무도 모르잖아, 아무도. 아, 왜 그래요? 야, 정말. 유행어야? 쏵다, 이거 몰라요? 그걸 여기서 왜 하냐고요. 아니, 형도 유행어 좀. 네, 쏵싸가 뭐 좀 새로운 거 하는 좀 해주세요. 이게 어느 때부터 이게 유행어가 안 되더라고. 아니 형 돼. 이게 안 돼. 아니 형 안녕하 셉스에도 사실 형이 말 실수하다 나온 거거든. 아니야 그때 마음속으로 좀 준비를 하고 한 거예요. 에이. 준비하면 안 돼. 토끼니까. 어. 끼니를 붙이면 어때? 토끼니까. 어떻게? 어디 갈 끼니? 아니 너는 준비했잖아. 끼니. 안녕하 셉스에요. 안녕하 쌉싸리 와요. 토니. 토니 똑같잖아. 토니 똑같잖아. 토를 바꿔야지. 토끼니까. 아. 누가 뭐 할 게네? 저 노래 없잖아. 흥미하니까 미워도 미워하지. 너 뭐 하며? 어우 소름돋아! 너 뭐 하며? 아, 녹화 도중에 말하라고 뭐 하는며? 이러는 거야? 형,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너 녹화 중에 말하라고 뭐 하며? 야, 뭐 없을까? 저녁에 또 연예대상 또 가야 되잖아. 맞아. 심각하다. 대체 몇 시부터 녹화를 해야 돼? 형, 그러면 어떡하지? 아니, 저희는 미방분 이런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해설을 좀 붙여갖고. 미방분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너무 젊대요, 우리가 다. 형이 너무 젊대. 보톡스 맞은 것처럼 나온대. 이거 아, 형 조금. 형 우리 그때 하다가 망한 거 있잖아요. 뭐? 유행충, 유행어 지금 하니까 생각나. 아, 방송 안 나간 거? 어, 완전 통으로 날라갔잖아. 아, 형돈이 거 그거 한번 괜찮은데? 난 좀 밀어줘. 그래, 그거. 그런 거 있었지. 그래, 기억나. 내년 2011년 형돈이 대상 좀 한번 밀어줘. 야, 기억나, 기억나. 이젠 제가 떠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나 좀 밀어줘. 민망. 이분이 어쩔 거야? 밥 잡쌌어요. 명지 식사 하셨어요 하고 별로 왜 그래? 밥 잡쌌어요. 명지 아, 공감이 안 되는 거. 미방분이 그래도 너무 형 그리고 머리가 여기까지 있대. 에이, 그거는 좀 그래. 아니 진짜 에이, 이렇게 풍성하대. 형 뭐하는 끼니? 아니 너 긍정 찍었대 형님. 뭐. 이제 뒤풀이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수상도 하셨고 일단 여기서 헤어지고 신나게 놀아요 형님. 얼마 피곤하게 있어? 5시 되면 피곤하지. 그때도 뭐 자는 거야. 잠 금방 들겠죠. 그럼 뭐 깨어있는 사람이나 스태프들이 막 물로 막 부고 막 때리고 막 어? 오늘 얼마 짜리 나겠어? 그래도 웃으면서 계속 버티고 계속 자. 아, 짜증내면 벌칙이야? 어, 무조건 웃으면서 짜증내면 벌칙이야? 그리고 저번에서 짜증내면 정말 독한 벌칙을 주는 거야. 눈썹 밀어버리고 막 어? 눈썹 밀어버리고 막 어? 독해야 되고 독해. 너 이렇게 미는 걸 진짜 좋아해요. 너는 약간 미는 걸 좀 하는 거죠. 셋도 필요 없다. 그냥 자금 못해. 땅에 빌려갖고 자면 돼. 아니 여기서 자도 돼. 이불 벗기고 침낭 우리 잡는 거 있잖아. 워밍업으로 기절로 하다가 물로 그냥 싹! 마지막 시작! 이러고 하고 어때? 휠체어가 배위로 밀고 막. 야, 너무 갔어. 재밌잖아, 형님. 다들 기대차는 못해 보세요, 지금. 벌써 웃잖아. 아... 리액션이 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형님. 있는 그대로 리액션. 그걸 원합니다. 맨땅의 헤딩 특집.
말 그대로. 실제로 맨땅에 헤딩 난다고요? 노 세트! 노 스튜디오! 되는데도 어디든 가서 아침부터 6시까지 뭐가 됐든 되든 안 되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뭘 하자고. 아 그걸 그러니까 맨땅에 헤딩이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이지. 아, 그러니까 아뭐 그냥 웃기는 거지. 아 그냥 웃기는 거 뭐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튜닝만 준비해주세요. 이거 파란 튜닝 있죠? 보안 들어있는 거. 아 쫄쫄이. 예. 그래 일단 좀 제목이라도 그런 거 하나 해놔야 마음 편하겠다. 그러니까. 맨땅에 헤딩 특집이니까 일단 우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헤어지자.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만나. 6시에 딱 만나서 그때부터 그냥 시작을 하자. 뭐 게임을 하던 될 대로 된. 형 6시에 만나잖아. 그러면 지금 가자마자 다시 바로 와야 돼. 그러면 가지 마. 그러면 지금부터 해. 그럼 뭐 시작하자. 그러고 야 튜닝 갈아입을까? 바로 시작하자. 뭐든 하다가 부터 일찍 야 잘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잖아.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일단 뭐 진짜 공식부터 시키자. 그거 하다가 뭐 재밌는 일 있을 줄 알아. 먹다 보면 맨땅에 헤딩이야. 맨땅에 헤딩이야. 아 그렇지 그렇지. 먹으면 되지. 살 거야? 아 살게 살게. 사. 재밌게 살게. 많이 사면 되잖아. 야 정준아 어디까지 사나 이거 할래? 어? 어디까지 사나? 어디까지 사나? 어디까지 사나? 그게 뭐예요? 부산을 가서 주라랑이 무조건 사는데. 아 이걸 어디까지 사나? 오 야 그 좋다. 재밌다 재밌다. 뭐라고? 어 이거 괜찮은데? 웃긴다. 제목은 진짜. 내가 바로 정총무야. 오 괜찮다. 멋있다 멋있다. 그리고 내가 총무인데 총 오바예요. 일단 내가 내고 우리가 시간이 없거든요. 차라리 나한테 좀 더 코라 몇 백만 원 갖고 오라는데. 와 70명이야 우리? 제주마에 가서 25만 원 내고. 정총무 패키지예요 이게 지금. 아 이 여행자 중에 진짜 좋다. 왜 내가 낸다. 제목 정해주지 마. 진짜로. 정총무에 내가 쏜다 형. 아 너무 멋있다. 와 내가 쏜다. 내가 쏜다. 내가 쏜다. 정총무에 내가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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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 야 이거 스태프들 뭐 먹고 싶어서 하는 거 다 선생님 다 이렇게 한번. 나중에 손살 찌어서 근데 디스 공격 뛰어 형의 크기를 보는 거지. 그거, 사람 크기. 그거의 재미는 뭐냐. 완전 웃겨. 아 이거 봐봐. 내가 사는 게 재밌어. 사는 게 웃겨. 내가 사는 게 웃겨. 여기 기습 공격과 비슷한데 어디까지 사나. 빵집이야. 자 시작. 막 집을 거 아니야. 그런데 너무 많이 집다 그러면 끝. 여기까지. 어, 기대돼. 어, 누군지. 아, 그만. 그러면 멈춰야 돼. 그 재미는 내 표정으로 하는 거야. 형이 주인공이지. 제목은 내 표정으로 하는 거야. 이거 그럼. 여기 가서 사고 가는 거야? 그래. 어, 재밌다. 어, 재밌다. 하는 거야? 어, 진짜 재밌어.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야? 재밌어. 그거에서 재미가 나오는 거야? 이야, 이거 진짜. 진짜. 어, 진짜. 야, 됐다. 그러면 이거 하자, 형. 기습 공격 어떻게 보면 시즌 2지 이게. 네. 먹는 거 하면 꽂히지 마시고 입는 거, 씻는 거, 야, 타는 거, 차는 거. 모터쇼 같은 데 가서 뭐 차 막 그냥 막 타버려 그냥. 그러니까 니네는 니네는 외계차에 한마디 부를게. 니가 양복판에 가서 꼭 새해부터 쓰레기를 한 무더기를 갖다 놓으니까 꼭 새해부터 시작을 나를 이상한 애로 만들고 시작한다? 야, 니네 잠깐만. 형. 야, 얼마씩 비교해서 얘를 대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모든 게 완벽하게 해결될 것 같아요. 정총무가 예를 들면 그만! 했죠. 그 금액을 총무니까 딱딱해서 1분 안에 얼마? 만약에 그 금액이 허용한 오차범위 내다 그러면 우리가 내야 돼요. 오차 범위를 벗어난다. 정총무가 내야 되는 거죠. 나랑 니네랑 왜 싸워야 되는 거야? 나 혼자만 그래. 아니, 아, 저를 지우. 형 이거 어때? 형 괜찮다. 괜찮지? 좋아 좋아. 정총무와의 한판 대결 금액은 89만 원. 자, 그렇다면 우리 사장님 지금까지 먹이 얼마죠? 7만 원입니다. 76만 원입니다. 76만 원. 10만 원. 실패. 실패. 89만 원. 아, 내가 돈을 얼마 타져와야 돼? 게임만 해요. 현금 망치기지? 현금 망치기가 다 갖고 와, 돈. 아니, 아니, 카드 못 타져, 현금을. 그래갖고 내가 탁탁탁탁탁 타져와. 타! 이러고 타, 하나도. 이래 재밌는 거 아니야? 그런 거지. 그런 거야. 그래서 재밌는 자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저 의상도 좀 빡 있어야겠는데요? 그렇지. 고전 사극복이 날까? 그럼 너무 기습 공격 같잖아요. 정총무는 정총무 정총무는 여기에 주판 하나 들고 빨간 넥타이. 요즘 그리고 여기다가 그걸 껴야겠다. 토시 팔토시. 토시 끼고. 팔토시 끼고. 멜빵 하나 메고. 아 멜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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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빵. 안경 이거 줄 안경 줄 안경 줄 안경 안경 주라고. 그래 그래. 됐다. 처음부터 같이 뭐 하기로 시작한 아까 그 아이디어는 날라간 거야? 어떤 거요? 이게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형 정준하의 멘티 애비인데 그만 이게 그 순간이 너무 쪼이지 않을까요? 형? 그만이 너무 웃길 것 같아. 그리고 형이 딱 해서 그 얼굴 울그락불그락한 거 이런 거 아, 진짜 재밌지? 재밌을까? 해봐봐 해봐 대박이야. 오차 범위를 어느 정도 해줄 거야? 10%. 10%. 10%. 10%. 10%. 10%. 10%. 10%면 너무 쉽고. 아, 야. 그럼 마이너스 5 플러스 5 해요.
마이너스 5%. 좋아. 마이너스 5% 플러스 5%.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너 이미 결정 나온 거야. 형이 안 하면 안 하는 거야. 안 하면 밤새. 안 하면 다음 주 방송 펑크지 뭐. 정준하 씨의 개인적인 사정. MBC 막 예. 무너지고 뭐. 형 안 해도 돼. 형. 형 마음이야. 형 마음대로 하면 된다니까. 롤러코스터 같이 뭐 시청자들 어. 이만큼 기대하셨다가 이게 뚝 떨어지는 좀 그런 맛 잠깐 보시는 거야. 우리 그냥 재방송으로 해야지. 직장 없어지고 어. 그런 거지. 다음 컷에서 하는 거면 정장을 입고 모이는 거고. 만약에 네. 요 다음 컷에 잘 됐으면 이제 그렇게 해서 모이는 거고. 그치. 만약에 그게 잘 안 됐으면 추리 입고 맨땅에 또 어디선가 또 이러고 있겠죠 또. 아. 또 어디선가 아. 맞아.